오늘 또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하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서 청지사님들과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가운데에 한절 4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속한 생명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기에 예수님께 속해야만이 이 생명이 있음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생명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칭하며 또한 그 믿음이 하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해이를 느끼고 어쩌면 생명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계산이 참 밝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자기 중심적 사고로 자기밖에 모르는 계산을 참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줄 압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계산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가끔 믿음을 내려놓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에 숫자가 참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생활화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에게 생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 보니까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교회에 실망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뭐 저래? 그래서 난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실상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떠나가라고 밀어내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데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기에 우리는 그 생명의 부름을 받아 오늘도 아버지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저런 경험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주로 주는 어떤 달콤한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에 붙잡히면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람들이 참 많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사람들에게서 인생이란 고난의 역경이요 생명은 이를 극복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픈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에 대한 예착감, 예착심이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 깨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이 영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흔들리기도 하죠. 자, 그러면 생명이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답을 찾아내어야 우리가 흔들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이에 늘 칭하여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기본 원칙에서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원칙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참 많은 것을 요사히 보게 되어집니다. 지도자란 최소한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정치력이 최소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대통령 선거를 했죠. 모든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섬기고 있었는지요. 역대 정치인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권력에 취해서 짐이 곧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당선자만큼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자세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자기가 취해야 되고 자기가 가져야 되고 자기가 움켜쥐어야 하는데 하늘 법칙은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용되어져서 아무데서나 사용되어집니다. 하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총입니다. 이 사랑을 잘 가꾸고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이라는 하늘나라 원칙,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늘사랑, 이 사랑이 생명의 법칙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가 볼 수 없는 수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어떤 모양이나 도덕항상 윤리적 모습이 아닌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즉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체험으로서 이 중생은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금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하늘의 빛을 받아 인간의 지식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에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늘 계산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중생한다는 말씀 속에는 암흑에서 강명으로 옮겨지고 새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주어질 때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법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새 생명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은 맑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일반적 해석을 합니다만 이 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역사이기에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사망록에 사망신고되어지고 새 생명은 천국 출생록에 신고되는 축복의 역사가 생명의 은총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인생에게 중생케 하여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창출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사람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생명의 획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낙원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합니다만 구는 돌이만 알 뿐 생명은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끝으로 생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속한 생명입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했을 때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의 선을 넘지 못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 갖고 있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선을 넘지 못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거듭남의 역사 중생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아버지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죠. 터틀리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습니다. 기억으로는 신앙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믿는다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이성의 부정처럼 이성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를 표현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이성,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조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늘 생명을 얻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학술과 이성이 참 신앙을 통과하기 전에는 폭력과 살인밖에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은총의 역사로 이끌었습니다. 이성이 참신앙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혼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습득한 최고 학문과 이성이 참신앙을 통과하기 전에는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신앙의 새 생명인 은총을 입은 후에야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 어떤 은혜를 획득했나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죽은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재인식해야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성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이 죽는 법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죽는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인간은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법에 매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 3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살리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법이 언약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인간은 불신앙으로 죽은 예수님을 찾습니다만 만약 이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악으로 흉악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무지하신 주님이 대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시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생명을 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이제 임하셨어. 이 놀라운 역사를, 이 기쁜 소식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감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부활 진리의 신앙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 길에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에 참여하는 처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짐을 통하여서 영원히 사는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